우리 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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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오늘 요사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했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그죠? 누구도 인생길에 면허증 라이센스를 받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지의 길을 가죠. 그래서 가고자 하는 인생길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까 보니까 그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오라 하매.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누가?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서 건너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 물이 딱 멈췄죠. 홍해 때는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를 내미니까 물이 갈라졌는데 이번에는 딱 앞서서 발을 딛고 제사장들이 건너가니까 물이 아예 딱 멈추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된다. 올해 2018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각자의 계획, 벌써 3월 중순이에요. 그죠? 조금만 있으면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고 4월달이 열리죠. 그것은 계획입니다. 계획. 근데 그 계획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우리는 열심히 예, 그렇게 가지만 기도하면서 가지만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죠. 그래서 인생길이라는 것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자격증을 받은 사람도 없어요. 그죠? 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말 몰라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어떤 산을 탐험할 때 그죠? 뭐 에베레스트산 가장 높기 때문에 정상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등반대가 조직이 돼가지고 열심히 가지만 꼭대기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또 중간에 그냥만 포기를 하고 돌아서는 사람들도 많은 것처럼 우리 인생길은 이러한 길일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 골똘히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어휴 소리가 나와요. 그죠? 매일매일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기적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직전에 예, 그 오늘 본문이 그 본문입니다. 여호수아는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이제 새롭게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에 이제 들어갈 딱 입구에 여호수아가 예, 모세 대신 예, 지도자가 돼가지고 딱 서 있는데 앞에 뭐가? 요단강이 딱 놓여있는 그 앞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며칠 동안 쉬었어요. 거기 보니까 1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2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을 가지고 다니고 그러면 사흘 동안 사흘이 되기까지 쉬었다라는 얘기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는 뭐를 해요? 다 비축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결단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그죠? 몸 상태도 점검을 하고 준비할 식량들도 잘 준비하고 이런 기간이 필요한 것처럼 3일 동안을 쉬고 이제는 누가? 관리들이 진중을 돌아다니면서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3절에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야훼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는데 예, 그 사이가 2천 규비쯤 되게 해라. 거리를 두고 딱 규정이 있습니다. 가까이 하지는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해낼 길을 알 것이다. 너희가 이전의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첫 번째 길이니까 너무 바짝 따라가지 말고 멀찍이 좀 떨어져서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하다 보면 네가 갈 길이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는 제사장들에게 앞서 건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went ahead of them, 먼저 앞서 건넌다 이렇게 제가 잡아봤습니다. 우리 2018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계획한 일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잘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 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때 우리는 염려, 걱정, 근심 거의 다 내려놓고 그저 매일매일을 소중하게 귀하게 기쁨으로 다시는 오지 않을 날로 우리가 인생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행복한 인생을 목표로 정하고 다들 갑니다. 근데 가는 길에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어려움도 있죠. 자, 그들을 앞서 갑니다라는 제목. 예, 우리가 여기서 3장 6절에 얘기한 것처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을 앞서 요단을 건너갔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예,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또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는 중간중간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제 몸속 안에 저는 요즘에 문득문득 그 생각을 합니다. 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예, 내 몸인데도, 나한테 붙어있는 몸인데도 내 몸에서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왜 이렇게 힘이 들고 왜 이렇게 걷기가 어려울까? 도대체 무슨 일이, 정말 알고 싶어요. 그런데다가 가가지고 딱 그냥 원인이 있어서 딱 수술을 해가지고 딱 잘라낼 거 잘라내고 꼬맬 거 꼬매고, 그죠? 그렇게 하고 딱 치료를 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일 때는 우리는 뭐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의 기적밖에는 구하고 바랄 것이 없습니다. 장애물은 우리가 극복하고 넘어야 할 것이지 장애물로 인해서 우리가 포기할 것은 아니다. 내가 미리 포기하는 거, 그래서 암 걸린 분들에게 얘기하죠. 암이 여러분을 먹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마음 자체가 여러분들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항상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요단강이 놓여있죠. 여호수아가 주님의 뜻을 따라 모든 백성에게 외칩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텐데 너희는 먼저 고해라. 5절에 성결하라. 예서는 이걸 성결하라. 앞으로 건너가는데 준비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뭐 해야 될까요? 몸을 씻어야 되죠? 마음을 씻어야 되죠? 제가 이 마지막 부분일 수도 있어. 오늘 6절까지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앞으로 돌려놨습니다. 성결케 하라. 성결케 하라랍니다. consecrate. 이걸 찾아봤더니 신성, 성화, 성별 이렇게 나타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누구를? 네 자신을, yourselves 하고 나옵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그런데도 은혜를 늘 영어 단어 속에서 저는 봤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야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기이하다는 건 뭘까요? 기적 같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떠한 대단한 일. 신비예요, 신비. 그죠? 기독교가 신비입니다. 요단은 건너가기 전에 먼저 자신을 성결케 하라고, 깨끗이 씻으라고. 우리가 중요한 행사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어떤 제사를 모시거나 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뭐 목욕 개제한다고 그러죠? 머리를 감아빚고 깨끗하게, 또 소복단장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하죠. 예, 그릇에 물 떠놓고,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아니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어떤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그들이 이미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역사를 믿고 피를 발랐을 믿음으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예, 믿음으로 피를 임방에 바르지 않은 사람들 다 죽었어요. 애굽 사람이나 예, 유대인이나 모두 다. 예, 누가? 장자가 죽는 사건을 겪고 건너왔지 않습니까? 죽음의 사지를 벗어서 이제는 출애굽했기 때문에 앞에 갈라진 홍해를 건너기만 하면 됐죠. 그런데 40년을 지나고 난 다음 이제는 축복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 플러스 성결하게 하라.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갖춰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가 아까 예, 우리 그 샤론의 꽃 예수 고백하기 전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양에 그냥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우리의 고백이에요. 아까 9시 예배 시간에 물어봤더니 예지가, 아, 저는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걸 느껴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는 걸 느꼈다. 우리 선배는 자동차가 자기를 탁 받아가지고 짧은 순간에 이건 기적이다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사건 속에서 아니면 찬양 속에서, 제가 찬양을 특히나 주일날은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 싶어서 되도록이면 짧게 구성하려고 하는데도 아마 힘이 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날 상태에 따라서. 근데 샤론의 꽃 예수 이전에 제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네.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결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찬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묵상도 하는 거고요. 시편 묵상도 하는 거고 본문도 읽는 겁니다. 그리고 3월에 기도, 3월에 뭐 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제가 전해드립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을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큰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주님 앞에 먼저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예, 인도 찬양을 그래서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또 결단도 하죠. 영적인 축복은 성결함으로 준비된 자들이 받는 하나님의 보다 선물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그 영화 성령이여 그냥 주시옵소서 막 오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세요. 그래, 너 준비됐구나. 준비된 자에게 내가 너 이거 줄게. 이거 이 옷 입어라. 무슨 옷? 성결의 옷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언제나 죄라고 하는 것이 가로막혀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저 시시때때로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내 마음이 자꾸 갈팡질팡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죠. 이사야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와 주홍 같을지라도 어떻게요?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어떻게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네. 서로 우리가 이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자복하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그 죄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얗게 사해 주신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우리가 때때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죄를 지을 때 우리가 회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아까 여러분 묵상 보셨죠? 포기할 때. 그죠? 내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남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본체로 오셨는데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그죠? 죄를 위해서 내려놓으셨어. 생명을 내려놓으셨다. 그 삶을 우리가 닮아가자. 그리스도에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게 바로 이사야 1장 18절 말씀과 같죠. 준홍같이 노같이 붉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양털같이 희게 하는 역사가 바로 나타난다고 요한일서 요한사도도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더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느냐 하면 뭔가 회개하지 못하고 잘못된 부분도 깨달지도 못하고 깨달고도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둔해져서 넘어갈 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잘못하고 자꾸 요절, 요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대면 아직 얄미워가니 꼭 쥐어맞고 싶은데 애가 그냥 눈물을 줄줄 흘리고 울면서 엄마는 미처 알지도 못했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잘못했어요. 뭐 어때요? 아유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 마음이 또 이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사무엘님? 응? 아시겠어요? 이유와 핑계를 대지 마시고 잘못한 건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얼른 잘못했습니다. 누가 제일 잘했어요? 다윗이 잘했어요. 그죠? 이렇게 할 때 가까이 하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절대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하나님 마음으로 자꾸 채우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부터 저는 자꾸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우리 한번 사장님한테 다른 뭐 길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얼마나 항암 치료가 아프다는 걸 제가 직접 해보진 않았어도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전화도 잘 못합니다. 가끔 카톡을 하고 전화했을 때 다른 말은 안 했습니다. 마음 안에 하나님 마음을 자꾸 채우세요. 그랬을 때 나중에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날아갑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리처드 오웬 로버츠 목사께서 기독교 교양에서 성경은 성결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필수 성결. 여러분 성결하셔야 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산다라는 고백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 선택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내 생명을 버리면 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그러죠. 날마다 이미 죽은 옛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날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음을 선택하고 갑니다. 아까 우리 박시헌이라고 그랬나요? 그분도 그러시죠? 이제는 나는 계획이 없습니다. 매일매일을 감사로 그저 살 뿐입니다. 그게 정말 진정한 고백입니다. 매일은 어떤 날처럼? 마지막 날처럼. 우리가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좋았다고 그러죠? 영원히 찬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내 목표가 이제는 생겼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날마다의 선택이 바로 성결의 비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날마다의 선택? 믿음의 선택. 여러분들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늘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성결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그 대단하지 않은 것이어도 돼요. 뭐 그게 무슨 대단 어디 뭐
먼 아프리카 어딜 가서 이 성교 이게 아니어도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거, 부부끼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섬깁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여력이 있을 때 주변에 또 가장 가까운 내 이웃, 친척 아니면 교회 공동체, 교회 주일날 와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그냥 할 수 없이 의무가 아닌 성심으로 하시면 그것도 섬김입니다. 나를 내어주는 거죠. 그래서 성결한 몸과 마음이 돼서 인생길에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성결한 몸이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는 인생길에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오늘 보면 1절에서 2절에 말씀하죠. 뭐라 그러세요? 야외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을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울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앞으로 백성들을 인도한 후 3일 동안을 머물죠. 아무것도 안 하고 쉽니다. 휴식하면서 계획했겠죠. 마음으로 기도했겠죠. 여호수아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이란 전쟁을 앞두고 마음을 가나안에 가면 땅 내 땅들이 탁탁탁 있어가지고 들어가서 탁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도 그저 정복되지 않은 땅이에요. 가가지고 가나안 족속들과 일곱 족속들과 싸워야 돼요.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긴 주셨는데 그게 열려있는 비어있는 그러한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휴식은 퇴보가 아니라 전진을 위한 준비다. 그래서 인생길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우리 한국인들이 외국에 가면 택시를 타면 그런다면서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파리파리 파리파리 한다면서요. 그래서 드라이버가 그냥 윙하고 가다 보면 도대체 어딜 가는 거예요? 뭐 어디 가신다는 말씀을 안 하고 빨리 가자 그래서 그냥 출발했습니다. 뭐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어떤 전쟁? 속도 전쟁, 스피드 전쟁입니다. 휴대폰도 어떤 게 빠른가 뭐 해서 뭐 노트도 보니까 뭐 저는 노트4를 쓰고 있는데 벌써 8이 나오고 9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죠?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속도 때문에 확 새로 바꿨더니 엄청난 속도야.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난 눈이 느리기 때문에 이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100년 걸렸던 변화가 요즘은 몇 년 사이에 저도 느낍니다. 어떻게 40년, 40한 35년일까요? 35년 정도 이후부터 전 정신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바뀌는지 30대 중반부터 느낀 게 그냥 어느새 그죠? 60대 중반에 왔는데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라디오. 처음에 라디오 참 좋았거든요. 오히려 그 시대가 더 그립습니다. 안 보이잖아요. 근데도 그 드라마나 이런 게 얼마나 현장감 있게 잘했는지 몰라요. 세상에 나오면서 5천만 명이 라디오를 청취하기까지 38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5천만 명. 다음에 누구 어떤 시대? TV 시대죠. 5천만 명이 TV를 가는데 걸린 시간은 1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TV다 하면 뭐 컴퓨터 뭐 286, 386, 586 그렇게 하고 나왔죠. 순서대로 개인용 컴퓨터가 5천만 명이 사용하는데 12년이 걸렸는데 인터넷을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갔습니다. 인터넷 사용하는 사람이 5천만 명이 이르는데 단지 4년 걸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로봇 시대가 온다고 뭐 로봇이 뭐 연주하는 거 제가 지난번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올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시대도 올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이 하는 것과 똑같을까요? 예, 그죠? 감성이 똑같을까요? 물음표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빨리 변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은 특히 정말 빨리빨리를 엄청 좋아하죠. 자, 옛날 나폴레옹 장군이 병사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예화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나를 따라 저 앞에 보이는 알프스 산을 정복한다. 예, 저 산을 정복해서 다음 요충지로 갈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 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보상금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죠? 이제 예, 보상금을 걸어 상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병사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2000미터가 넘는 산을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숨이 턱에 차도록 산 정상에 올랐을 때 장군이 정상에서 사방을 살펴보더니 하는 말이 이 산이 아닌가벼 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제 다시 저 반대편 산을 정복한다. 가장 먼저 오르는 소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 어떻게 해요? 명령을 하니까 뭐 또 똥이 빠지게 쫓아갔겠죠. 죽을 지경이 돼서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나폴레옹 장군이 올라서 가지고 이렇게 시야를 보더니 이 산도 아닌가벼 저 산이 맞는가벼 했다고 합니다. 뭐가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재밌어서 발췌를 했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여러분들 방향 어디다 두셨어요? 천국에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속도를 강조하는 한국인들이죠. 그래서 어때요? 자녀 교육 시켰는데 정말 열정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인 부모들이 가장 아주 으뜸이라고 합니다. 예, 처음에 보수학부 학원 보내고 뭐 태권도 학원 보내고 하다가 이제는 막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뭐 벌써 뭐 아, 영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벌써 이것도 옛일이기도 합니다. 조기 유학 보내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중국에 연수를 시킨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유행 따라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열심히 교육을 시키는데 진짜 중요한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진중하게 아이들에게 그저 대화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나 굉장히 중요하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바른 인생을 내가 잘 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알 수 없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 내 인생 방향이 세상 유행 따라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과연 뭔가? 아까 박시연 그 청년 얘기하죠. 인생의 목표를 찾았다. 내게 그렇게 공부하기가 싫었대요. 그 청년이 우리 사무엘만큼이나 공부가 싫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게 아, 내가 노래를 불러야 되겠다라고 굉장히 그 잘하더라고요, 노래를. 그래서 그 길로 열심히 매진하다가 나중에는 무대에 쓰다 쓰다 보니까 너무너무 무대에 공포증, 무대가 지겨운 거야. 매일매일 그 짓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괴로웠다고 그러죠. 사업을 알지도 못하는 사업하다 쫄딱 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 병이 나가지고 40도 고열에 시달려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었더니 친구가 나오더니 교회 나가야 되겠어. 자네 교회 나갔어. 근데 너무너무 가슴이 울컥했다고 그러죠. 교회 나가가지고 들어가자마자도 무릎 꿇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예, 아 내게 주신 게 나를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르게 해주시는 거는 세상 노래 부르라는 게 아니라 찬양을 부르라고 하신 거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찬양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리고 내가 시작하는 내 가장 좋은 귀한 둥지는 내 가정이다. 내 가정을 위해서 세워졌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목표들을 모르고 헤매다가 결국은 깨달는 것이 교회에서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사는 삶의 목표가 돈이기도 하죠. 삶의 주인이 오로지 돈이 있으면 뭐 안 될 게 없지 않습니까? 자, 돈이 없으면 삶의 동기도 자존감도 막 사라지는 그러한 느낌들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자유도 없다고 믿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리를 자유케 할 때가 너무나 많지는 않을까. 세상에 당연히 돈이지 뭐 돈 없이 되는 일이 있어? 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만 믿고 어떻게 살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돈 언제 어떻게 불어 없어져 버릴 수도 있죠. 우리가 믿는 사람은 돈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거. 그 표상이 접니다. 제가 아들아 나는 너끈이 잘 길러 줄 있을 거야 하고 계산을 했었어요. 분명히 이 아들아는 내가 충분히 잘 길러놓고 내가 갈 수가 있겠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죠? 이제 10년 그 계획을 세운 지 10년 조금 넘었는데 벌써 뭐 10년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이 빈 털털이로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으로 보면 정말 헛된 겁니다. 계산으로는 분명히 나왔어요. 아들아는 그 제가 그 아들 책임지겠다고 했거든요. 다른 건 못해도 내가 이건 하고 갈 수 있겠다. 또 우리 아들도 아주 우등우등으로 가르치는 대로 잘 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처음 봤어 소리를 제가 수백 번 하면서 난 포기할 거야. 난 저 아들 내가 못 길러. 하나님 저 못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도 또 조금 숨 쉬고 나면 또 아, 이 녀석이 밥은 먹었나 또 방을 엉망진창을 해놓고 자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못 내려놔야 내려놔야 될 텐데 그죠? 예, 이거 이 부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3절에서 4절의 방향이 중요해요. 1절에서 2절 말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오늘 본문 3절 4절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야훼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이천 규리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의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예, 우리 내비게이션 틀잖아요. 안 갔던 데 가려면, 물론 요즘엔 뭐 기본이 내비지만, 아는 길도 뭐 앞에 뭐몇 킬로 시속,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무조건 틀긴 하지만, 안 갔던 길 가려고 하면은 모의주행도 하죠. 그리고 다 내비를 찍어 놓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안 가봤던 길 가려면 이러는데, 우리 인생길 안 가본 길이에요. 아무도 가본 길을 또 가는 분은 안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특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 성공적으로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확실한 방법과 전략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은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말씀을 3절에 하고,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모세가 받은 그 성경, 그 십계명 돌판이 있잖아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죠?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앞서갔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이 앞서가는 게 누구실까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앞장을 쓰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증표죠. 언약궤는 언약궤가 가장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것이 가나안 행군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앞장서서 먼저 가신다. 그 표징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어깨에다 언약궤를 메고 앞서서 요단강에 뭐를 하니까, 발을 담그니까 물이 멈췄습니다. 민수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느냐를 나타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 위험하지 않은 일반적인 길은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에 둡니다. 백성들 그 가는 그 행렬의 가운데가 딱 언약궤가 포진을 해요. 그 언약궤 왼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앞장서서 가고, 오른쪽 맨 뒤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가도록 민수기 10장 13절에서 28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하지 않은 평소의 길은 언약궤가 행군 대열의 중앙에 위치하고 갑니다. 근데 오늘은 위험하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가 맨 앞서서 가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위험한 길을 갈 때 언약궤가 맨 앞에 가고 그 뒤를 열두 지파가 따라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갑니다. 그 뒤에, 이것은 위험한 길은 언제나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신다. 내 길을 누가? 여호와가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겠다. 누구의 사람들, 믿음의 자손들에게는 그 부분이 필수고, 그것을 믿고 따라갈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여호수아 오늘 보면 3장 6절에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니,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오늘 제목입니다. 백성이 앞서 나아가죠.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있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라는 것. 여호수아 3장 3절에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오늘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야훼 언약궤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말씀의 뒤를 따라가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또 뭘까요?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아, 네, 아멘 하고 그대로 행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내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 여러분들 뭔가 다 순종해서 했는데 그게 그대로 됐을 때 우리 얼마나 마음이 기쁘며, 어우, 그렇게 했더니 정말 됐네. 우리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시편 119편 105절 여러분들 다 아시죠?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예, 어두운 길에 빛이 있고 등이 있으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죠. 이 말씀 속에 모든 축복을 담아 두셨습니다. 말씀처럼 귀하고 달고 오묘한 것은 없죠. 자, 계시록 1장 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을 읽고 듣고 그 다음에는 들었으니까 들은 것을 그대로 행하고 지킬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러므로 올해 이 세 가지를 다 행해야 돼요. 읽고 듣고 지켜라.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읽었으면.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읽습니다. 그리고 들어야 됩니다. 듣는 걸 또 뭐 하나 해요? 씁니다. 쓰면서 또 내가 그 글자를 낱낱이 쓰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참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에 도전이 다가오고 환란이 다가올 때 세상의 음성이 우리를 자꾸 흔들죠. 예, 아우 절망적이고, 나는 못할 거야, 나는 이러다가는 뭐 내일 아침 어떻게 될지 난 정말 몰라. 제 마음속에 이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어온지 모릅니다. 근데요, 뭐 어떡하겠어요. 뭐 안 힘들어 어떡하겠어요. 내가 건강했다 한들 뭐 좀 나았겠습니까?
내가 건강했다는들 그날 그 시간에 갈 게 뻔한 거면 아무리 건강해도 갈 거고 내가 이렇게 약해가지고 걸음을 걸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때와 시를 내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주신 대로 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루가 너무나 달콤해요. 그래서 저는 맨 마지막에 어젯밤에도 우리 그 아들이 와가지고 늦게 와가지고 한 시가 되도록 단어를 외웠어. 외우면서도 또 그냥 외우나요? 그냥 가진 짓을 다 하고 외워가지고 그냥 마음을 착하게 먹었는데 안 착해져가지고 나중에는 팍 하고 해서 들여보냈습니다. 한 시가 넘어가지고. 그러고 나가지고는 너무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내가 오늘 주일 새벽이잖아요. 한 시가 넘었는데. 그래가지고 혼자서 예, 주방에 가가지고 물을 팔팔 끓여가지고 차를 한잔 타가지고 와가지고 탁 기대고 앉아서 그걸 먹고 그리고 또 이제 녹차를 또 조금 마시고 그렇게 하고 이제 잠을 청하는데 그렇게 금방 잠이 오나요? 못 자고 아마 그래도 어젯밤에는 한 4시 가까워가지고 정말 어떻게 하다 잠이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 예,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항상 마음으로 귀하고 구하고 각자 각자 환경과 다르죠. 형편이 다르죠. 마음을 자꾸 하나님께로 모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나타나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여러분들 누워서도 괜찮으세요. 저는 요즘에 눕는 게 너무 편하기 때문에 누워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옵소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크게는 중보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뭐 내가 하나 뭐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하지 마시고 예, 남북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지 않아요.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합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이죠.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나는 너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아까 특성하셨죠? 너는 내 아들이라. 누가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것도 이사야 말씀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무슨 손으로? 오른손으로 여러분들 우편의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아까 그래서 시편 묵상을 그 묵상을 제가 했습니다. 나의 종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호수아도 이사야도 이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받죠. 여호수아도 겁이 났어요. 모세가 그 대단한 지도자가 그만두고 이제 내가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되려고 어떻게 이거를 했더니 하나님이 딱 그 마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힘을 내서 지도자가 됩니다. 우리는 누구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실 때 누가 성령께서 동행해 주신다. 언약궤가 앞장서서 예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강물이 딱 멈췄다. 자 13절에 오늘 보면 13절에도 온 땅에 주 야훼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팔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선이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가셨기 때문에 물 누가 만드셨어요? 그죠? 강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딱 들었으니까 물이 딱 멈추죠. 건너갈 수 있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만나면 전쟁을 해야 되죠? 위험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위험이 있어야 전쟁도 치러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냥 탁 해서 그냥 고름을 놓고 또 딱 갈 수 있게 해주면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싸우게 해요. 근데 거기서 누가 되셔요? 예, 전쟁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야훼 삼바 하나님, 야훼 임마누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시기 때문에 위험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전쟁도 전쟁의 하나님이라고도 얘기하시죠. 그래서 여기 마하나임이라 군대라 군대 하나님 이거 제가 이렇게 해놨더니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시니 요즘 너무 좀 전쟁스럽지 않습니까? 평화인데 아니에요. 우리는 사탄과 싸워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계속 붙여놓습니다. 믿음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앞장서서 가십니다. 나 혼자라고 절대로 생각하시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따라 전진을 해야 된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궤를 따라 전진한 것이 바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인생길은 말씀을 따라 행하고 가야 된다. 언약궤 안에 있었던 것, 말씀드렸죠? 쉽게 맹돌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미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인도를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절대로 실수하시지 않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미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의 인도를 받아야 맞겠죠. 우리가 그래서 레위를 그냥 의존하지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 그거 따라가야 되는 거죠. 이럴 정도로만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들 실수하지 않으실 거예요. 예, 심지어는 내비게이션 믿듯이만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우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음면하거나 어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 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누가 은혜 받은 말씀이에요? 변화됐죠? 예,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못되게 마니교에 빠져가지고 엄마를 발로 걷어차서 눈밭에 걷어차고 그렇게 못되게 굴었던 이 아들이 어느 날인가 술을 잔뜩 먹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골목에서 아이들이 펼쳐서 읽어라, 펼쳐서 읽어라 동요를 부르는 소리에 무조건 성경을 폈더니 이 구절이었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그냥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방탕에 술 취하고 음란하고 벗어버려야 되겠구나, 그죠? 그래, 예수 그리스도로 오니까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너 도모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를 받습니다. 성경이야말로 최고의 성공의 교과서죠. 성경이야말로 사업가들에게는 경영 지침서이고 젊은이들에게는 참 지혜를 안내하는 인생 교과서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인생의 교본과 나침반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그래서 사랑하죠. 바이블이 세계 베스트 1위라는 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자, 믿음으로 근데 전진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믿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행하는데 믿음으로 앞서서 나아가야 된다. 믿음은 아까 말씀드렸죠. 13절 온 땅에 주 야훼의 궤를 맨 제사장 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 또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이니라. 믿음은 결단이고 행함이고 순종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땠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옵니다. 뭐 했어요? 행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떠내려가면 어떻게 할까? 요단을 건너가는데 그 두려움 발 디딜 수 있겠어요? 못 디뎌요. 글쎄 저는 어땠을까요? 언약궤를 맸어. 맨 앞서서 가. 무릎만 흘러가. 그 시기가 물이 요단강에 물이 엄청나게 범람을 때려요. 그 계절 그 시기가. 근데 들어가면 나는 그 물에 휩쓸려 죽을 건데 들어 쓰랬는데 어쨌을까요? 아마 저 언약궤 등에다 매놓고 너 얀나 앞서서 들어가 하면서는 아마 아멘하고 갔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뭐라 그러죠? 막무가내가 좀 있죠. 예, 무조건 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떠내려가면 어떻게 할 거면 하나님이 알아서 아시겠지 뭐, 죽으면 죽지 뭐 하고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 가운데 들어가니까 물이 끊어지죠.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뭐 때? 홍해 때. 그죠? 그때는 탁 열어주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조금 자랐어. 그러면 너 이렇게 해. 아멘. 하고 순종하고 결단을 하고 담대할 줄도 알아야 되겠다. 요서 3장 14절에서 16절이죠.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강물이 넘쳐 흐르는 시기였다라는 거죠. 궤를 맨 자들의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 예,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변들이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해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열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직방으로 건넜어요. 17절에 야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예, 물이 뭐가 됐어요? 하나도 없어서 탁 막히니까 그냥 마른 그냥 길로 걸어가게 됐다. 이게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그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때요? 아람 군대 장군 누구? 그죠? 나만 장군도 그랬었죠?
이제는 나등이 들어서 나는 죽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 더러운 요단강에다 몸을 세 번 씻으라고 그러니까, 일곱 번 씻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거기를 왜 가? 그랬죠? 그리고는 찾아갔는데, 그죠? 예,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아. 이런 괘씸한 일이 있어. 내가 그래도 대장군 나만이 여기까지 왔는데 했죠? 그래도 전혀 성과는 안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려고 했더니 밑에 있는, 그죠? 그 부하가, 아, 그래도 가서 한번 단 거 보시죠. 그보다 더한 일도 할 텐데요. 담궜더니, 아니, 조금씩 하얘지면 얼마나 좋아요? 일곱 번 딱 담그고 나니까 깨끗해졌다라고 나타납니다. 뭐 해야 돼요? 행해야 된다. 뭘로? 믿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모두 다. 내 자녀도. 또한 저도. 그죠? 하나님 보시기엔 다 자녀들입니다. 주님께 맡기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려면 무엇보다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마지막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성결입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려면 우리는 무조건 성결해야 되겠다. 예,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기이한 기적을 그렇게 하면 내가 행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 되려면 성결해야 된다.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은 어떤 그릇이라고요? 금도 은도 아니고 무슨 그릇? 닦여진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이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함에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은 내 인생을 간섭하기를 원하세요. 내 인생길에 앞장서기를 원하세요. 때로는 업어주기를 원하세요. 때로는 손도 잡아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는 것은 깨끗한 그릇이 돼서 준비되거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 사업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사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하죠.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신다. 너는 스스로 성결케라. 뭐야 이거 방법을 안 알려주시고 그냥 성결하라. 깨끗하게 하면 씻으시면 돼요. 잘못된 게 뭐가 있나? 회개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너희는 스스로 성결해라.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그죠? 그 침상 드러내려서 지붕 뚫고 내렸을 때 뭐라고 그러세요? 네 죄사함이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무슨 죄가 있었는지 본인의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끗한 성결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세상이 아무리 더러워도 내가 세상 속에 거하고 있지만 우리는 항상 씻어야 된다. 요즘에 아주 문제들이 굉장히 많죠. 동성애 축제가 열린다고 하죠. 쾌유 축제라고 합니다. 숫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런 영화들도 많이 나오고 한다고 하죠. 뉴스 엔조이라는 기독교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기독교 그 학과 그 교수라는 분이 또한 결혼과 별도로 성인이 관계성을 기반으로 자라게 하는 친밀성의 표현으로 성관계를 갖는 것은 타자가 판단할 수 없다 이런 글을 또 썼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반대적인 건데 기독교 학자가 이런 글을 썼다라는 것도 문제점이 많죠. 청소년들이 데이트한다는 것이 건전한 사귐이 아니라고 합니다. 문제점이 많습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오염되고 물질 중심주의적이고 만물주의적으로 쾌락 중심적으로 그렇게 가면은 어때요? 신학도 종교다원주의 어떤 거를 믿든지 길은 똑같다라는 얘기를 또 많이 하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또 이단들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살짝 어떤 기도원에 가면은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은혜 받았다고 하고 같이 지하철 타는데도 또 어떻게 또 우연히 탁 동성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어머 이건 기적이야. 그리고 막 얘기를 합니다. 이거 분명히 잘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 우리 말씀 같이 공부합시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단이들 하는 거죠. 그것도 씻어내느라고 또 어딘가 센터에 가가지고 엄청난 기간 동안을 돈을 들였다라는 간증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말씀에서 벗어났다 뭔가 이상하다 하면 이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피부로 느껴집니다. 그런 사람 옆에 딱 있으면은 저는 쳐다도 안 보고 뒤도 안 돌아도 근데 말도 안 섞습니다. 그냥
예, 저는 그 신학교 다니기 전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냥 두려움이 너무 무서움이 와가지고 사람은 눈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피합니다. 딱 대적을 해서 물리쳐야 되는데 그거 안 되면 그냥 피하는 게 상수예요. 걸음아 날 살려라고 그냥 도망가서 신학교 다닐 때도 한번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 가까운 교회 들려가지고 2시간 동안 울면서 기도를 했죠. 그런 게 옵니다. 하나님이 영이 임한 사람들은 딱 구별을 해주세요. 그게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사단이 와서 붙는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기록되어 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5절에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야훼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무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 정복기를 인도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예,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요셀브스 하고 얘기하죠. 인생길에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라. 그리고 또한 오직 그 인도를 받고 믿음으로 행하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처음도 끝도 성결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시죠. 누구나 다 걸어갑니다. 하나님 주신 땅으로 우리의 결단 찬양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